다섯 개짜리는 나중에 이 게임의 끝을 볼 때 320점 모으기 그런 거 할 때만 추천합니다. 빰빰빰. 이렇게 돼서 일단 잘 했고 포획은 하나도 못했네요. 자, 하나 더 남아있는데 이 하나는 어디보자, 뭔가 다른 이벤트로 하도록 하겠는데, 호쿠리쿠 제1의 미니어 유키메 라고 떴는데 저거는 나중에 호감도 다 채웠을 때 할 거고요. 일단 하나 남은 상태로 세이브 합시다. 혹시라도 당장 이 다음 턴에 아카시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세이브 해두고. 그리고 이소루쿠도, 아, 정말 모자르네요. 세니메도 해야 되지, 이소루쿠도 해가지고 질풍전파 줘야 되지. 그리고 궁역도 이제 또 차가요, 점점. 좀 많은 상태에서 요시카게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임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파티에 점점 차간다. 오케이, 이거 하자. 북쪽의 끝에 오우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엔 어떤 영주가 있지? 귀여운 여자의 영주라면 바로 쳐들어와서 능욕! 하하하. 저기에 손대는 것은 소용없다. 요괴왕 마사무레가 인솔하는 요괴 왕국이 있을 뿐. 요괴 너같은 왼쪽님 쓰리지가 잔뜩. 많은 종류의 요괴가 거긴 있지. 요괴 산지인가? 8년 전이다. 의외로 최근의 일이군. 각지에 흩어져 있었지만 전쟁 이후에 요괴 왕이 오우슈에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저기다가 다 때려박았다. 광성 구미 요괴왕 미진현님 라고 해서 요괴여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한 후에 발발한 전쟁이다. 전국토에 요괴가 참가했고 요괴는 인간들 속에 살고 있었다고 말을 해도 결국 요괴. 오다처럼 착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들은 요괴를 학대하면서 이용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라고 해서, 그리고 혼박이라는 걸 사용했다고 하고. 자, 그래서 어쩌저쩌고 쭉 얘기하다가 그런데 예쁜 요괴는 있는가? 해서 그렇지! 라고 오른쪽이가 실수했어요. 그렇다면 공격할 가치가 있군. 그리고 오우슈의 국경을 넘으려면 놈을 쓰러뜨려서 어떠한 증거를 받지 않으면 못 간다. 정의 대장군이다. 그 증거, 태고반을 손에 넣지 않으면 오우슈에 갈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정의 대장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조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세이브하고 번 종료. 타케다 이마가와 그리고 호조 공격을 왔네. 자, 이거는 놓아줘도 되는 그런 위치로 왔는데 그래도 또 걸려온 싸움은 받아줘야죠. 놓아줘도 되지만 안 놓아주겠습니다. 안쓰네가 고에몬도 썼네. 다 쓸 거 다 썼네. 이렇게 많이 썼지. 마리아 세니메 유키메. 차라리 유키메가 낫겠다. 무폭 없지. 무폭도 없네. 일단 요렇게 이 친구는 되도록 안 쓰는 걸로, 그냥 힐 같은 거 하는 걸로. 자, 코마츠가 왔네요. 코마츠 힐하겠습니다. 그냥 마왕님을 전력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보자. 나토리가 있으니까 뭐 괜찮겠네. 무폭을 바로 장전. 첫 턴에 무폭 장전. 원래 호조는 음양사의 나라라서 음양사들이 전투에 되게 많이 포함이 돼서 오는데 이 코마치 같은 경우는 음양사를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안 데리고 왔어요. 치유 힐. 요키메는 인게임상에서 저렇게 생겼고 전투시에. 아까 도망갔던 놈이 여기 또 있네. 위치대 전투전술병. 나토리가 이제 무녀의 폭풍 싹 지져주고 지져주고 지지고 지지고 가드. 그리고 역시나 그냥 힐하겠습니다. 힐링 전력으로 넣으면 너무 강해지니까 힐러로서. 요괴 태산의 추대물 봤나요? 아니요. 경종이 그 뭐냐 음양이라서 그렇게는 안 돼요. 병종을 마물로 했으면은 받아요. 저는 음양이 좀 이쁜 것 같아가지고 음양으로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안 받고. 자, 유키도 힐을
해주고 풀피 상태로 만들어서 버프도 주고. 자, 라마로 마지막 턴 마무리 한 마리 더 마무리해서 포획을 노리자. 두 마리. 아, 포획은 없었고 전사만. 아카시, 모리, 타쿠가. 자, 타쿠가에서 이렇게 아까의 그 4명이 열심히 버텨가면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교, 이가, 도간유. 이렇게 무사히 턴이 지나갔습니다. 마리아의 방에서 란스가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응, 포병훈련. 응? 리자스에서 포병훈련을 시키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었나? 응, 말했지. 뭐야, 저쪽에서도 큰 싸움이 있으려나? 응, 그렇다 할까. 마무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늘려야지 라든가 그런 느낌? 지난번에 누구씨의 탓으로 마지노 라인의 결계가 일시적으로 풀렸잖아. 그때 마물군의 움직임을 생각하면 적은 타구만이 아니라고 해서 결론 지어졌어. 쿵. 당사자 태평하게. 그래서 말이야, 리아님이 나의 튤립에 흥미를 보여서 양산의 협의와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 어쩐지 뒤숭숭한 이야기구나. 응, 문헌으로 보면 주일기라든가 비해서는 인간과 마물은 아직 나은 상태지만 그런데도 방심할 수 없는 느낌일까. 그렇지, 지금은 밤에도 보통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 무렵은 인간은 밤에는 두려워하며 보내서 떠오른 태양을 볼 수가 있으면 감사하고 있을 정도였지. 우와, 카오스는 주일기 알아? 오우,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이라니까?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시지카는 어떻게 됐지? 이 몸의 다른 한 명의 여자는? 그것이 그... 저... 나기는 기억하고 있어? 아, 기억하고 있어. 무섭지만 귀여운 시지카의 여동생이지. 그 아이가 제스에서 돌아오고 나서지만 시지카를 두 번 정도 급습했어. 우와. 그러니까 시지카 그다지 커스텀 마을에 없어. 자신이 정주하고 있으면 사람에게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하고 있지? 가끔 귀관하고 있지만 생각 없이 여행하고 있어. 하는 김에 수행이야 라고 말했지만 흥, 걱정이네. 위험하게 되면 도우러 가주고 말이야. 가하. 응, 이제. 아, 맞다 맞다. 무엇인가 생각해내고 시작하고 손뼉을 쳤다. 리아님에게서 이거 맡고 있었어. 봉투를 건네주었다. 뭐지 이건? 카나미 서비스 건이 나왔다. 만약에 때를 위해서 이거 재발행. 분하지만 카나미를 귀여워해줘. 리아로부터 사랑을 담아. 오, 리아 녀석 잘 알고 있군. 착한 녀석. 왜 들떠있는 거야? 후후후. 그러고 보니 들어줘요. 튤립 1호를 한 대 도둑 맞았어. 심하지요? 나의 튤립을 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말할 문제 아니야. 라고 카나미 엣지권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카나미한테 아직 못하네요. 아직은 안되고 한 단계 올려야 되네. 바로는 안된다. 그리고 딴 거 뭐 좀 특수 이벤트 뜬 거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시점에선 오케이, 바로 그냥 호주나 쭉쭉 쳐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 한번 하고. 포로는 아직도 6명. 역시 이래서 포박러가 한두 명씩 있어야 돼. 자, 아무튼 국력이 지금 많이 후달리기 때문에 여기를 좀 먹어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카지사까지 빨리 후다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벌써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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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효신이 대체 왜 그리운 거지? 란이 나왔습니다. 뭐야, 나 이거 쨔님에 넣는다는 건데 잘못 넣었구나. 인원을 잘못 데리고 왔네. 그래도 딱 상대가 되게 이 멤버로 상대하기 쉽게끔 나와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암살해라. 아, 이걸 실패했네. 이것까지 딱 잘 들어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세니멜 데리고 온다는 게 잘못 데리고 왔어요. 하. 빠밤. 아, 방어식신. 귀찮은 걸 걸어주네. 난 근데 진짜 약하다. 저렇게 음양사라서 약한 것도 있긴 있는데 그냥 약하다 그냥. 빰빰빰빰. 암살할 걸 그랬나 방금?
마리아가 튤립, 카나미가 이거 숫자 줄이고, 라니 방어 수치가 거의 뭐 한 3 되는 느낌이네. 이럼 너무 딜링이 아까운데. 미키츠나코 이름이 이쁘네. 암살. 어, 실패했다. 헐. 헐. 어, 설마. 어, 다행. 죽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요. 마지막 턴이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 더 밀었고. 아, 포획을 자꾸 못해. 어, 잘 나왔다. 자, 4짜리가 잘 나왔습니다. 4, 1, 1이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다음 전투에서 웬만하면 세니메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하필 또 성이라서 세니메를 좀 적은 인원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올리려면은 요렇게 해서 3분의 1에 거는 거 밖에는, 아 2분의 1이구나 둘이니까 2분의 1에 걸어야겠습니다. 이러면 자, 세니메가 울라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담없이 아카시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끝내자. 우리 마왕님의 도움을 받아서 후다닥 끝내야겠어. 공격할 필요 없죠? 마왕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아하, 너무 약해서? 싹 쓸어버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하나 남았네? 아직 한 발 남았나? 자, 요거는 턴을 잡아서 불폭발 쓸 수 있겠지만 힐을 해주고 스톨링을 좀 하다가 끝내겠습니다. 역시나 피 안 다는 쪽으로 끝내도록 하죠. 여기서 세니메가 잘 올랐으면 좋겠는데. 어, 포획도 줄였다. 잘했다. 어, 다행이네요. 오케이. 딱 원하는 그림 나왔어요. 하하하 타면서 놀고 있고. 좋습니다. 이러면은 세니메를 방금 썼기 때문에 바로 매기진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러면 세니메 이벤트를 좀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정의대장군이 여기네요. 정의대장군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 아, 왜 이렇게 이름 어려워.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 요걸 잡으면 이제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이거 하고 그 다음 다 하고 여기까지 갔다가 몰이 데리고 갈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근데 그냥 가도 되긴 돼요. 이 정도의 네임드면은 지금 네임드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되긴 해. 아, 근데 히바치 안 하면은 또 안 되니까 어차피 여기 들려야 되는구나. 그냥 가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정의 대장군 요거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사냥은 요런 거 같은 거예요. 보탄 사냥. 약간 돈 벌고 막 그런 이벤트? 던전이라기보단 그냥 전투 이벤트? 인명견 요거 좋아요. 근데 일단 정의 대장군. 사이타마 산 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질주하는 노인이 있었다. 나무들을 베어 넘기고 가로막는 사람은 모두 살육한다. 이 땅에서는 태풍 같은 천재지변을 여겨서 놈이 나타나면 모두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인지 몬스터인지 요괴인지도 모른다. 일설에서는 대영웅 이시마루의 한쪽 팔이라고 불린 남자, 그것이 정의대장군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 찾아냈다. 질주하는 앞을 란스가 가로막았다. 잘 모르겠지만 이 몸의 지배지에서 날뛰는 놈은 용서하지 않는다. 쳐 쓰러뜨린다. 정의인 짐, 다수를 관철하는 생명,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인정했다. 쾌속의 창. 싸움의 선인에게 도전하는 것은 달을 베고 태양을 마시고 비황이라고 불린다. 같은 이해가 필요한 짐은 대장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오랴! 라고 하는데 뭐 캔신 있으니까 대충 해도 될 것이고. 마리안 레벨 몇이지? 30밖에 안 되네. 아, 그리고 얘는 되게 약해요. 이거는 뭐 네임드 전투도 아니고
뭐 도쿠와 이에야스 같은 그런 무장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틈타서 한번 마왕님의 무장 그 스킬을 보도록 하죠. 얘네 둘, 얘네 둘을 이럴 때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보자. 이렇게 됐고, 자 보다시피 690밖에 안되고 스탯이 높지 않습니다. 마왕님 선턴 잡았는데 피해자의 폭탄 사라져버려 라고 하는 미키가 그 뭔가 시키부한테 켄타로가 당할 때라든가 그럴 때 사라져버려 막 그러잖아요. 그것의 스킬이고요. 미키의 필살기술 모두를 지워버리는 마왕의 파괴. 이 마왕 루트에서 미키가 적으로 나왔을 때 쓰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걸 맞으면 못 버팁니다. 그리고 대지진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일단 이 폭탄부터 그냥 딱 요거 정해서 요렇게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삭제 지워버리는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얘도 얘는 그냥 강공격 그냥 일반공격 이렇게 S공격 요런 식이에요. 얘는 좀 애매하죠. 미키가 좀 너무 심각할 뿐이지.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미키턴 잡으면은 대지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진은 참고로 그 오로치가 쓰는 스킬이에요. 오로치 근데 저기 달려있는데 칼을 녹으로 만들어주겠어요. 아니 나 녹 쓰지 않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대지진 요거는 요런 스킬입니다. 요런 식으로 다 녹여버리는 요런 스킬 되겠습니다. 요런 옵션들을 무장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짐은 흐려지고 사라져서 암흑에 돌아간다. 아니 부활할 때 잠들 때 짐은 태양의 화염과 함께 강림. 이에 불능의 말을 중얼거리고 중얼거린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사라락 모래가 되어 사라졌다. 처음 도대체 뭐였지? 아 편지와 도장이 떨어져 있어요. 응 어디 어디 정의 대장군의 증거 조정에 거역하는 오우슈 애조에 쳐들어가 성패하라. 너에게 5만의 병사를 준다. 너에게는 10년분의 식료를 준다. 너에게는 정의 대장군의 지위를 준다. 란스 그것을 잃고 나서 판자를 손에 넣었다. 흥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정의 대장군인가. 오 그건 정의 대장군의 태고반. 확실히 이것만 있으면 오우슈에 쳐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오우슈에 쳐들어가는 허가증이다. 좋아 그럼 요괴왕을 요괴왕과 일전을 나누어볼까. 태고반을 취득. 이제 여기다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던 종료. 네 주작방송이요. 네 감사합니다. 나 무슨 주작했지 근데? 자 모리가 아카시를 치지 않는 것 같네요. 저쪽이면은 전기 대연회의 날이다 라고 하는데 오라오라 하면서 뭐 그 요리 대회 같은 거 하는 날이죠. 그리고 천지교 타쿠가 자 여기도 탈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궁리하고 있고 여기는 일단 내어줘도 되긴 되는데 안 쓴 캐릭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럴 때 좀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렇게 하자. 네 마왕님은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한 세 번당 한 번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교섭 어쨌든 집보기용도 그렇게만 쓸 거예요. 방금은 그냥 그 저렇게 만들고 무장전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스킬을 보여드린 거고. 아 멤버가 참 거지 같네. 요렇게 할까? 아이씨 란 또 나왔어. 잡힐 때까지 계속 나올 셈인가 봐. 아, 예, 맞아요. 마왕님 혼자 그냥 다 가능해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이 게임 세계관 설정이 그래요. 자, 란이 스킬을 쓰게 냅두면 안 되겠죠. 물론 뭐 소운 거보다는 훨씬 약한데, 그래도 냅둬주고, 아니, 끊어주고, 가드 해제당했고, 하필 얘 찍었네. 다들. 어디보자 미치대는 아무래도 전투전술 월광으로 끊고 람마루 나토리가 요거 쏘고
어우 깔끔하네. 역시 유일하게 딜링이 잘 나오는 힐러야. 근데 난 나토리보단 치누가 좋더라. 가드 어디 보자. 요게 그거 하고 있고. 아유 시끄러. 암살. 아 요즘 월광 암살이 잘 안 먹히네. 월광 암살이 조금 삐리삐리하네.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일단 가드 한번 하고 포획을 둘 잘했네요. 그래도 호조 생각 중. 소운의 저택에 천지교의 승려가 와 있었다 라고 하는데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하 실은 소승이 시중 돌고 있는 절에 오니가 나타났습니다. 근처의 음양사에 퇴치를 의뢰했습니다만 상당히 강력한 오니라서 그 사람은 힘이 모자라서. 오니는 뭐라고 자칭했습니까? 네 우메가와라고. 우메가와 이 무슨 그런 강적이.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아직 몸 상태가 안 좋으신데 오니 때문에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돕는 것이 음양사의 일이다. 게다가 상대는 우메가와. 서투른 상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휘를 맡는다. 자네들에게도 협력을 부탁하지. 하 간다. 옛 라고 하는데 우메가와 약간 옹메가와 같아. 쿠아 쿠아 카카카카카 카카카카카카. 조금 전에 먹어치운 인간의 팔을 입에 물고 우메가와가 환희에 찬 소리를 질렀다. 칫. 음양사는 동서남북으로 사부 산계 발묶기 쇠술의 준비. 무사들도 할 수 있는 한 우메가와의 발목을 잡아라. 소원의 명령에서 부하들이 움직였고 으랴 타. 우메가와에게 칼을 내질렀다. 그러나 뿔로 그것을 막아내고 이따를 죽였다. 발묶기 쇠술의 준비 완료. 바랍니다. 됐다. 식찰됐다. 발묶기 쇠술이 음양사들에 의해 발동. 빛의 쇠사슬이 우메가와의 몸에 얽혀붙었다. 흠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가라. 자신의 식신인 여자 무인을 3명 우메가와를 향해 보냈다. 그리고 원래라면 최대 5명까지 부릴 수 있는데 몸 상태 때문에 3명을 보냈다. 함께 공격했다. 약하구나. 빛의 쇠사슬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씻.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에 식찰을 더 던졌다. 가라. 엣. 소음과 반대 방향으로부터 흰 새와 같은 식찰을 작살을 든 식신을 꿈의 가을 향해서 바라는 난. 어째서 그럼 할 때가 아니죠. 크어. 뿔을 스쳤다. 이 개지바이. 쇠사슬을 파괴했다. 오오오. 돌진했다. 크. 계속 식찰했다. 가라. 이렇게 뭐 식찰 식귀 뭐 그런거 가지고 온이랑 싸우고 있는 요런 음양사들의 나라입니다. 이놈이 무인의 공격을 받고 멈춰섰다. 크 크. 창백해져서 무릎을 꿇었다. 소운 소운님. 최대 적인 소운이 무릎을 꿇는 것을 우메가와는 놓치지 않았다. 후아카카카. 지면을 차며 소운을 향했다. 크 기다려라. 란도 달렸다. 흑 오지마 오지마 란. 이런 일은 나는 소운을 돕고 싶은 것 뿐인데 마음을 다리가 따라잡지 못했다. 란 속에선 초조함만이 가득 찼다. 크. 란 식차를 있는 대로 꺼냈다. 뭐든 좋아. 소원을 구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자 나와. 식차에 생각을 담았다. 하핫. 엣. 란의 안에서 젊은 남자의 밝은 웃음소리가 났다. 뭐 그렇다면 나의 이름을 불러. 에 너? 내 이름은. 란의 안에서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 이름을 말할 준비를 하고 란은 식차를 던졌다. 가라 주작. 뭐 하하. 주작의 웃음소리와 외침이 동시에 들렸다. 네가 주작? 그래요 주작. 소원을 구해줘. 우메가와를 쓰러뜨려. 주작은 환희의 소리를 지르며 우메가와를 향해 돌진. 뭐 뭐야 너. 오지마 오지마. 팍팍. 주작이 우메가와 옆을 통과한 후 경악의 표정을 띄운 채로 우메가와 얼굴이 몸에서 떨어졌다. 다음에 그 목이 지면에 떨어졌다. 재빠르게 베어져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일순간 늦었다. 목의 단면에서 피의 분수가 나온 순간 우메가와의 몸도 지면에 쓰러졌다. 쓰러짐과 동시에 주작도 자취를 감추었다. 지금껀? 주위에서 와 하고 큰 환성이 들려왔다. 훌륭합니다. 그런 건 본일 없습니다. 지금껏 정말로 내가 한 거야? 전원이 와 하고 웃었다. 소운은 이쪽입니다. 소운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소운, 란,
미안해 도울 생각이었는데 소원을 힘들게 해서. 그것보다 지금 건. 아 응. 믿을 수 없지만 내가 낸 것 같아. 라님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음향사의 역사상에도 이 정도의 것은 그다지 들은 적이 없어요. 후디 한 번 더.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에게 반신반의로 식차를 손에 쥐었다. 나와라 주장. 훌륭합니다. 멋져 멋집니다 라님. 돌아와라 주작. 란의 소리에 따라 주작은 자취를 감추었다. 됐다.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소은 지금 봤지? 아 미안해 소은 몸이 불편한데. 빨리 돌아가자. 소은을 구축하기 위해 앉았다. 이렇게 강한 걸 소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이 사람을 조금은 도울 수 있을까? 소은은 걱정으로 표정을 가볍게 흐렸다. 소은은 눈치를 약간 챘어요. 저걸 부르면 안 된다 라는 걸. 아 얘네 상경하는구나 또. 자 한이 상경 이벤트인데 이것도 역시나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치하겠습니다. 요격하면 이마가와랑 공짜로 전쟁할 수 있게 되긴 하는데 네, 방치하겠습니다. 방치하면 오가타 노조미를 종류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좋은 날씨다. 이런 날에는 하늘에서 여자가 내려올 것임이 틀림없다. 가하하 하. 이럴수가. 머리 위에서 뭔가 떨어져 내렸다. 아다다 크. 에 이 목소리 흑 아파. 시즈카 지 시즈카 엣 란스 당신 왜 내 엉덩이 밑에. 정말 불쾌하네요. 당신이 이 몸 위에 떨어진 거잖아. 아 그런가 크. 빨리 비켜라 무거워. 여자에게 무겁다고 말하는 건 실례야. 시즈카는 란스의 귀를 당겼다. 아데데 그런데 여긴 어디야. 재팬이다. 그런 것도 모르는 건가. 워프되었어요 나기의 트랩에. 에 나기는 기억하죠? 언니를 꼭 닮은 난폭한 금발의 여동생이겠지. 한마디 많아. 그 아이 나에게 복수하려고 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건 좋았는데 그 아이가 만든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전이 트랩에 걸렸어요. 나 원참 어디에 전이시킬지도 설정하지 않았다니 너무 터무니없어요. 복수니까 터무니없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복수처는 정확하게는 당신 쪽이라고 생각해봤는데 그 상황에서는 우선 원망받는 것은 너겠지만 하하.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식스를 할 때 네, 그때 나올 거예요. 뭐 시즈카, 나기 이런 애들. 오 반론 없음인가. 맞는 말인걸. 그래서 그 아이의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을 좋아요. 그럼 어디 갈 생각이야? 글쎄 적당히 빈둥거리며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놔주지 않아요. 오 놀라라. 말이야 너 왜 여기에. 리아님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 돕고 있었는데 란스의 원군 의뢰가 온 것 딱 좋았으니까 내가 올 이유로. 뭐가 딱 좋아요? 오 그게 정말 바보. 괜찮아 벌써 정색했으니. 정색? 정했으니가 아니고 정색했으니? 그런데 원군? 응 어떤 일? 이 몸은 이 오다 영주님으로서 팍팍 싸우고 있다. 싸움이란 전쟁. 어째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이 아이를 부른 거야? 친구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도와라. 왜? 아 응응 그게 좋아요. 그렇게 해요. 잠깐 내 생각은 몰라. 나기야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해? 어떻게든 된다. 가하. 그런 와이 시즈카 힘내. 당신까지 하하. 이 패턴은 이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리가 말했기 때문이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하하. 아 그래도 마법사가 이 나라에는 없구나. 부하가 없는 것인가. 그럼 데리고 돌아가. 좋아 제스에 연락해서 시즈카의 부하를 겟. 고맙게 생각해라. 어째서. 이렇게 해서 시즈카가 란스의 동료가 되었다 라고 하는데 란스 아니 시즈카랑 마리아는 친구예요. 4명의 친구가 있는데 4명의 베프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 시즈카 처음부터 이렇게 백색 파괴광선이라는 이 란스 세계관에서 마법사를 쓸 수 있는 제일 강한 마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백색 파괴광선 점착지면 점착지면이라는 특기도 있어요. 다는 아무래도 못 뜯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6는 될 것 같아요. 퀘스트를 하고 싶은데 란스 퀘스트를 하고 싶은데 아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세이브하고. 어우 시간 많이 늦었네. 딱 호조까지만 멸망시키자. 자 호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좀 빠르게 마왕님을 좀 원래 안 써야 되지만 이 호조 마무리까지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아 맞다 세님의 작업한 듯이 세님의 넣지 말고 한 턴에 호주 땅 한 개씩은 안 되겠네. 그럼 세니메를
이벤트를 보려면 시식한 다음 턴부터 할 수 있고 이렇게. 어우 굉장히 허접한. 아 소운이 있네. 근데 자 소운은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남캐는 다 구덱인데 소운만큼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애가 나오면은 바로 그냥 로드해가지고 그 닌자대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웬만하면. 484 따단딴. 이렇게 쓰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방어식신 써줬고 얘가 있어도 이게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거기다 얘도 지금 모으고 있잖아. 사이조 쿠단. 전멸할 여유가 있으려나? 마리아가 이거 가드 까고 힐러가 너무 많아 저쪽에. 아니구나 하나밖에 없구나. 소원이 또 가드해줬고 이러면은 여기서 내격 한번 하고 맞고. 어우 와 진짜 세다. 확실히 소운이 셉니다. 가드 걸렸고 마리아로 그 전에 까주고 싶었는데 안 됐고. 그래도 일단 아무래도 마왕빨이 있으니까 이거는 마왕을 쓰는데 이겨야지. 이겨야 정상이지. 아 힐을 좀 할 걸 그랬다. 사망 안 했고 이렇게 일단 넘어가고 이렇게 원래 동원하면 안 되지만 마왕을 좀 동원해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뭔가 소운이 조사를 해보면서 그런 그랬습니다. 소운 도시락을 만들어 왔어. 시간 괜찮으면 함께 먹을래? 기분 좋아 보이는 란이 들어왔다. 잘 됐네. 나도 내게 할 말이 있어. 에 뭔데? 혹시 내가 주장을 소환하게 되었으니까 자기 대신에 강력한 오니의 퇴치를 맡겨주려는 건가? 하며 기대에 가슴 부푼 란에게 소운은 말했다. 주장은 위험하다. 이제 소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룰 수 없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주장은 마인 자비엘의 사도의 한 사람이다. 엣? 마인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소환하고 있는 것은 사도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아 그래도 그거 생각하기 따라선 대단한 일이 아닐까. 게다가 마인의 사도라면 난 좀 더 소운의 도움이 란 아직 조사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나도 추측으로밖에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마인 부활의 조짐이라면 마인이 너에게 해를 끼치게 돼. 그러니까 사용하지 마. 아니 란 나는 소운을 돕고 싶어. 그 때문에 주장이 필요하다면 사용해요. 그게 마인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 그 상태로 사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나의 도움 응 나 소운의 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돕고 싶은 걸. 그렇지만 나에게 외교는 무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오니 퇴치 정도예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소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작이 나는 나의 일을 네가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었어? 에?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는 말한 일이 없어. 너는 그냥 너인 채로 좋아. 무리해서까지 아 몰라 란 나는 무리 같은 거 안 해. 할 수 있게 됐어. 자연스럽게 요리라든지와 같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요리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 소원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 그런데도 란 하지만 그래 그렇게 방해가 되었었구나. 나 그런 뜻이 아니야 말했잖아. 도움은 부탁할 일이 없다고. 그러네요. 응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한 일이에요. 나 주장을 사역한다. 사역해서 오니 퇴치할 거다. 소원과는 관계없어.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것 결정했어요. 그래서 소원의 일을 줄일 거야. 내 멋대로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니까 란 이런 시기에 주작 방송을 하면 안 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쳐가면서 좀 하나씩 빠르게 끊도록 하겠는데 그 안에 아카시가 좀 잘 버텨줄지가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못 버틸 것 같아. 한번 죽었었고 세님의 유키메 아직 안 되고 나토리 켄신, 아이, 고에몬은 앞에, 이큐. 네,
어차피 여기를 이 지역을 한 턴에 하나씩 칠 거라면은 세님의 호감도작을 지금 못해요. 그래서 좀 버텨줬으면 좋겠네요. 여기 다 칠 때까지. 아 더럽게 안 되네 저거. 행동이 세 번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성이 딱 세 개씩 두 개잖아요. 두 지역. 그래서 목포를 써야겠지 바로? 아이를 전장에 내보낸다고? 여기? 세님의 가드?